안녕하세요, 다와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물풀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풀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파랑색, 여기다가는 흰색 하고 물풀. 미디엄을 섞으라고 하셨는데 액상 미디엄이 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물풀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아, 이거 막 나중에 안 섞이고 그런 거 아니겠죠? 하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섞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더 연해졌네요. 물풀을 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떡지는 느낌입니다. 흰색도 섞어줄게요. 오늘 작품을 만들 캔버스가 작아가지고 30g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거를 조금 나눠줄게요. 조금만 파랑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 한 요만큼? 한 요만큼. 평상시에 넣던 만큼 일반 조색지처럼 한번 여기에 넣어볼게요. 네, 넣었고요. 잘 섞이는데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풀 같았나? 이게 원래 이랬나? 잠시만요. 점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색깔이 너무 연하니까 파랑 색깔 조색제를 좀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덜어서 벽면에 묻혀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면 네, 색이 진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완전 이거는 풀이 됐네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네요. 아, 살짝 배신당한 느낌? 이거를 레진을 사면서 조색지는 어떤 거 쓰는 게 좋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본 것인데, 아, 이게 물풀처럼 이렇게 싹 되는 것은 조금 예상을 못했던 차라. 어쨌든 색깔은 예쁘다. 이게 경화가 될까요, 근데? 아크릴은 망한 것 같고 페인트를 한번 섞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여기 흰색 분량에다가 페인트를 한번 섞어 넣어 보겠습니다. 아, 페인트를 넣을 건데 지금 제가 딱히 물풀 말고는 미디엄으로 사용할 만한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풀에다가 페인트를 한번 섞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 걸로, 부종타면 안 되니까 새 나무 스틱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드림 코트를 아주 조금만 퍼가지고, 아, 이 정도 많아요. 이 정도? 이 정도만 퍼가지고 물풀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아까 물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요만큼이면 되겠죠? 자, 물풀을 섞었고요. 아니요, 아직 섞어야 되고요. 한 이 정도, 요 정도만 여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컵 옆면에 묻혀줄게요. 네, 여기. 과연 페인트는, 아,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 나왔어요. 살짝 이거는 입자가 굵은 게 느껴지긴 하는데 방금 넣었던 양만큼 똑같이, 이건 여전히 물 같네요. 그래요, 아까 파란색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건 물풀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일단 1차적으로 이 파란 색깔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경화가 되겠죠? 막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네요. 하고 흰색을 얹고 파도를, 바람을 한번, 와, 이럴 수가. 아우, 찐득찐득해요. 하고 빨대로 불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아, 이럴 수가. 전혀 안 퍼져요. 진짜 전혀. 아, 이렇게 된 거 제 사인을 한번 해볼까요? 다와라를 이름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D
몸매 잘 되는데? 다 와라 하기엔 적으니까 WL만 써볼게요. W. 아, 그러면 그 레진 파는 사장님은 도대체 미리엄 뭘 말한 거죠? 물풀 된다고 했었는데 L만 쓰면 됩니다 이제. 네, 다 경화가 되었더니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테이프를 붙여줬던 데는 이게 넘치지 않았어요. 완전 칼처럼 잘린 그런 모양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색깔이 지금 보니까 여기가 좀 누리끼리한 색깔이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표면에 기포가 터진 자국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점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화는 잘 돼가지고 굳어서 다행이다. DWL 다와라. 지금까지 다와라였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